왜 이렇게 조용해? 일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어, 아들이 먼저 나왔다. 아, 크다. 우와. 야, 근데 아홉 살인데 나보다 큰 거 아니야? 윤정수 씨보다 큰 거 같은데? 나보다 큰 거 같은데? 집에 축구복만 입고 있어요. 오. 아, 얘도 그럼 축구 선수 꿈이에요? 네. 오. 축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럼 유수는 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 DNA가 어쩔 수 없죠. 네. 오, 조심조심. 제지. 야. 어, 마사지 해주는구나. 그 전날 축구를 했는데 자기 다리에 쥐가 왔다고 스트레칭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아, 네. 일부러 지났다고 얘기하고 이제 아빠한테. 그러니까 뭔가 들은 게 많아가지고 자기 뭐 어디가 뭐 생겼네, 뭐 어디가 아프네 막 그래요. 빵 먹을까? 애기 운다. 어? 이났겠네. 그래요? 집에서도 아, 서로 떨어져 있어요? 내 막둥이가. 아, 네. 꼬맹이 때문에. 결혼 10년이라고 그러더니. 네. 몰래 만나요, 밤에. 만나는 장소가 있구나. 아, 모자 쓰고 따로 있구나. 네네네. 아,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죠. 아니, 몰랐지. 슬슬 뛰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못 해가지고 아직. 들어왔어. 빨리 갔겠다. 윤아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네, 이제 깰랑말랑하고 있어요. 아들 아침 인사하고. 인사를 저렇게? 안 해줘. 누구한테 올 거야? 아빠한테 하지. 완전 귀염둥이겠어. 나이 차이 완전 귀염. 7살 차이여가지고. 아빠한테. 서로 막 사랑받으려고. 아니, 오빠한테 해야지. 서로 유나 사랑 차지하려고? 오빠한테 가나, 아빠한테 가나? 어, 아빠한테. 어, 야. 야, 카리스마. 제가 이 정도입니다. 어, 집에서도 뭐, 완전 네. 스트레이커네요. 예. 어, 아빠. 어쭈쭈쭈쭈. 아, 아, 싫어. 저한테 아무도 오빠. 안 와요. 손을 지금 몇 번 내민 거야. 아, 네. 아들이 가네. 뭐야. 아, 정은 씨 키가 커서 대각선으로 누워 계시네요. 아, 그렇지. 네. 우린 저기 운동장에 누우면. 엄마. 오빠한테는 안 오냐, 치사하게? 오빠한테 안 오니. 아유, 거북하네, 집이. 서로 유나 사랑 기다리시네. 네. 나가자. 지금 유나 몇 살이에요? 두 살이요. 두 살. 18개월. 확실히 아들이 아빠가 자주 없어서 그런지 되게 장남 노릇을 네. 많이 하거든요. 어린데도. 졸려. 태아도 일찍 일어났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태아? 학교 안 가는 날이라, 학교 가는 날을 그렇게 일찍 일어나더만. 새벽에 깼단 말이야, 유나. 그러지. 오빠는 내일도 학교 안 가. 아우, 귀여워. 부었어, 우리 딸. 닮았네, 정조우 선수를. 닮았죠?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랑 또 많이 닮은 것 같아. 열은 좀 떨어졌어? 열은 엄마, 새벽에. 밥한번 재볼까, 열? 엄마 방, 저기 유나 방에서 체온계 좀 갖다 줘. 어. 아빠, 딸 바보. 딸만 보면 저렇게. 네, 부었네. 감기가 좀 왔었어가지고 코딱지 파고 있어요. 내가 한번 해줘. 오빠가 해준대, 얘네.
보리나 열 나나 안 나나 진짜. 정성이에요. 오빠가 동생 되게 챙긴다. 되게 챙겨요. 어우,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 우리는 19살이야, 아빠. 물 마셔. 코딱지가 있잖아요, 공주님. 엄마가 죽여만. 나 빵 사러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오자. 가자. 언니야, 유산균 좀 먹고 가. 유산균 좀 먹어. 어떤 유산균? 어? 아, 내 유산균? 네. 별에서 신랑이? 아, 그래요? 제가 좀 많이 변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진짜 정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 진짜? 저 지금 놀랐어요. 아, 카메라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랬네. 너무 배고파. 배고파? 나도 뭘? 잘 뭐 먹을래? 아, 빵 중에서 뭐 먹을래? 아, 봐봐. 얘 봐봐. 아빠 유나 먹는 거 봐요. 오, 유산균을 그렇게 먹어요. 네. 유산균도 이렇게 잡아. 떨어져. 냠냠냠. 물 마셔, 물. 물이랑 같이 먹어. 물, 물. 물, 물. 엄마, 나 이거 아빠 잘라주시면 안 돼? 응, 먹어. 물 마셔야지. 코가 아직도 많아? 죄송한데, 아이 코 헐겠어요. 나도 써. 예? 미안하다, 유나야. 아, 지금부터 슬슬 따끔거리는데, 나를. 근데 엄마들은 코딱지 쓰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어. 생각해. 형 울던데? 울겠어. 물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빵을 먹자. 아침에 그럼 남편이 해요? 아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주말에는 제가 좀 밥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태아랑 같이 빵을 사갖고 와요. 저한테 그게 너무 큰 행복이에요. 아침 안 해도 되고? 주말에만 누릴 수 있는. 근데 아빠 빵 사온대. 아빠 빵 사온대요. 엄마 그럼 갔다 올게. 잠바 입고 와요. 태아 옷 입어야지. 엄마 제 옷 어디 있어? 저기 안에. 어디? 저희 와이프도 또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자주 해주는데 근데 매일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되게 빵을 하다 대체를 하면은 좀 그래도 한 10분? 20분이라도 좀 더 잘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배려하다 배려. 자상하다. 그랬어? 그랬어? 진짜 괜찮은 남편이네. 오빠 갔다 온대, 유나. 가자. 오빠, 아빠 다녀오세요. 아빠, 빠이빠이. 오빠. 아유, 다들 막. 유나한테만. 아유, 유나한테만 그냥. 행복하겠다. 아빠 키가 너무 커. 정말? 저는 보기 힘든 장면만. 애들이, 와. 딸이 아빠 되게 좋아한다. 네, 좋아요. 떨어져 지내도 그렇게 아빠를 좋아해가지고.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아빠 배꼽 인사, 배꼽 인사. 근데 유나는 잘 먹는다. 빵을 좋아해가지고. 5살짜리 어떻게 먹어. 잘 안 주는데 아빠 어느 날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맛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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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나. 네. 행복해진다. 엄마 이쁘게 잘했어. 아빠는 어디 있나 여기. 엄마는 어디 있나 여기. 오빠는 어디 있나 여기. 유나 어디 있을까 여기. 애기 재롱 때문에 웃게 돼. 그래서 행복한 거지 뭐. 삘이 많아요. 흥이 많고. 아우, 저런 애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손주 봐야지. 빨리 손주 봐야지. 엄마 이거 치워야지. 아빠. 그럼 아빠랑 놀고 있어. 엄마 치울게. 여기 와. 여기 와. 유나. 한번 먹고. 엄마? 빨리. 근데 조만한 애기 데리고 나오면 금방 지칠 텐데. 진짜 네, 맞아요. 그쵸? 진짜 힘들어요. 축구하는 것보다 힘들걸요? 아, 진짜 훨씬 힘들죠. 맞아, 이게 훨씬 힘들어요, 주세요. 뛰는 것보다. 이쁘게.
축구가 힘드냐 육아가 힘드냐 하면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육아가 힘들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은 웬만하면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제가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할 거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너 아빠 씌워줘. 유나야, 아빠 그 리본 해줘. 이거 요거 아빠 해줘. 요거 아빠 해줘. 요거. 요거 뭐야? 해봐 유나. 아빠. 축구할 땐 저런 거 하라고 시키지 않거든요. 왜? 아니 아빠. 아빠 해주자. 아니 하지 마. 싫어. 예쁘지? 수영이 많이 잘하시네요. 금방금방 잘해요. 많이 힘든가 봐요. 더 빠른 속도로 잘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쭉쭉 올라오는데. 아빠 빨리 하래잖아. 갑자기 너 왜 그래 나한테. 유난 엄마는? 엄마는? 엄마도 예쁜 거. 엄마도 해줘. 고마워. 아 엄마는 이거? 고마워. 유나는? 유나는 뭐 할 거? 그 아빠 해줘. 이렇게 해줘 아빠. 유나야 아빠 너무 예쁘다. 아, 저렇게 망가져도 되는 거예요? 예쁘다 해줘. 이런 거 후배들이 보면 안 되는데. 아~ 저런 거 진짜 쑥스러워하는데. 유나뿐이 아닌데? 요리하자. 졸려? 졸려? 짱 났어 이제. 뭘 찾으신 거지? 혹시 띠? 아 역시 딱 아시네요. 어 아기 띠 네, 채워야 되니까. 적극히 애 얻고 있으면 애는 굉장히 높이 떠 있는 거 아니야? 옥상에 올라간 게 우리 옥상에. 집에 오면 꼭 저렇게 재워줘요. 자상하구나. 어, 네. 그럼 혼자 있을 때는 언니가 재워주고. 다 하죠. 어. 그러니까 저는 신랑이 오면 육아에서부터 조금 해방. 그래서 제가 자주 안 와요. 그래서 자주 안 가는 것 같아. 오빠 맘 맞추고. 내가 그냥 못 가야겠어, 유나를. 일로 와. 그냥 재워버릴까? 응, 재워야겠어. 태아야, 손 한번 씻고 나와. 왜? 우유 떨어졌다. 우유 줄게. 앞으로 매는구나, 여긴 다. 요새는 다 앞으로 매, 왜냐면 뒤로 안 매더라고. 네. 몰라요, 한 번도 안 업어봐가지고. 어... 형이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왜 안 업은 적도 없어. 나한테 기회가 올 시간이 없으니까. 뭘 기회가 올 시간? 어. 자기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기회가 없어. 기저귀도 한 번도 안 갈아봤어.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해주시니까. 어. 나 있지, 나는 그러니까. 어. 내가 하고 싶다고 원했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원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 그만해. 형님, 형님 할아버지 때문에 큰일이네요, 진짜. 그만해야 되는데. 손주는 봐주겠죠, 손주. 오, 기대된다. 그치, 손주는 봐주실 거예요. 아직 우유를 먹네요? 네, 먹어요. 아직 못 됐어요. 엄마 왜? 어, 뛰어야 돼. 뛰어야 돼요. 자, 유나 안 되겠다. 너 먼저 자고 일어나서 밥만 먹자, 유나는. 알았지? 아빠 보고 재워주세요. 그래. 나갈까? 나갔다 올래? 진짜 지쳤다, 표정이. 진짜 힘들어 보인다. 말투에서 지쳤어. 그냥 태아랑은 안 노시고 유나랑만 이렇게 같이 노시네. 그러니까 유나가 제 껌딱지여가지고요. 어. 저한테만 오니까 제가 그럼 집안일을 못해요. 설거지도 아. 못하고. 근데 태아는 그래도 컸으니까 어. 혼자 놀 수 있으니까. 그럼 공 갖고 놀잖아 혼자서. 네. 공만 좀 되니까. 신랑이 유나를 더 많이 다른 봐주죠. 다른 일 할 때는 네. 이제 봐줘야 돼. 그럼 신랑 없으면 혼자 그러면 다 애 보고. 거의 뭐 업고 하거나 안고 하거나. 그래서 살이 안 찌는구나. 밖에 나와서 재우고 온다고. 어. 어머. 아... 집에 있으면 졸리니까 저만 더 찾아요. 난 애가 하도 안 잘 때는요, 차에 태우고 동네를 몇 바퀴 돌았었어요. 아, 맞아. 애기 자니까 좋아서. 좋아서. 너무 좋아, 제일 좋아.
근데 내려놓으면 또 깨는 거 아니야? 그때가 제일 긴장돼. 내려놓을 때 이렇게. 내려놓을 때. 네. 그때 딱 깨면 아! 그러니까 저희도 애기 안고 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한참 이러고 있다가 일어나요. 성공, 미션 성공. 봐봐, 저렇게 지쳐 보이잖아. 큰일 하신 거야, 지금. 축구 한 전반전 뛴 거 같지 않아요? 연장까지 한 거예요, 연장까지.